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금지어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포상으로 추가 촬영을 제가 요청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호킨스라는 분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장기간의 운동이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이제 성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40에서 75세 사이에 남자들 102명을 대상으로 1년간 운동을 한 그룹, 그리고 1년 동안 운동을 안 한 그룹으로 나눠서 성호르몬 수치 변화를 분석했는데, 운동을 한 분에서 DHT, 남성호르몬이 변환돼서 나온 물질이죠. 디하이드로테스테론, 유전성 탈모의 주 원인이 되는 물질, 그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였어요. 운동량이 증가하면 이제 근육량이 증가하고요. 근육량이 증가하면 테스테스토론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또 이제 DHT 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하고 DHT가 연관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전성 탈모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하나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적당량의 근육은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죠. DHT만 본다면 마이너스겠지만 몸이 DHT로만 구성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DHT의 영향만 받느냐? 많이 받지만 다른 영향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건강해지면 머리카락도 건강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 탈모의 소인이 있거나 운동선수나 헬스 트레이너 같이 큰 근육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큰 벌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육량을 보디빌딩 선수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거는 분명히 좀 좋지 않은 게 커요. 그런데 꼭 벌크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꼭 드시면서, 약을 안 드시면서 벌크업을 하는데 유전성 탈모가 있으면 분명히 벌크업을 안 한 나보다는 분명히 탈모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가능하면 벌크업 하지 말고 근육량을 많이 늘리셔야 되는 분들은 DHT를 줄이는 약을 먹자. 보충제, 뭐 아르기닌 이런 거가 유전성 탈모 좋지 않다고 설명드렸는데, 제가 영상에서 사실 다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기준이 유전성 탈모가 있는 사람에서, 유전성 탈모가 있는 사람에서 그런 보충제, 아르기닌, 성장 호르몬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보충제를 먹는다고 탈모가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100% 인정받고 있는 학설은 아니에요. 그 아르기닌이나 보충제나 이런 것들이 먹으면 절대로 탈모가 일어난다는 아니에요. DHT라는 남성형 탈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올린다는 이론 자체가 있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그렇게 먹어서 탈모가 진짜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연관관계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무조건 일어나는 거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피하자. 근데 나는 아르기닌을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해서 큰일 났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DHT약을 줄이는 약을 드시면서, 아르기닌이 뭐 혈관 확장을 시켜서 오히려 탈모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혈류가 과연 탈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 사람은 혈류가 좋아지면 특별히 신체에 더 많은 좋은 걸 주니까 혈액순환 자체가 원활해지면 되게 좋은 건데, DHT를 또 반대로 올리는 게 있으니까요. 유전 탈모에서는 DHT가 분명히 더 강한 부분이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은 저는 DHT가 더 강한 요소다, 혈류보다는 유전성 탈모에서는, 이런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